멀리 가봅시다. 아 잠깐만. 어 없네. 뭐 좀 살까 했더니 매출. 여기네요. 이른 시간에 여기로 오게 됐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 낚시하는 곳 같은데. 바다 바닷가? 해변. 어, 바다에 올 수 있었다. 오, 용기가 모험자가 됐어요. 오. 시칠리 해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떡할까? 헤엄친다가 있네. 뭐 해야 되냐? 바다를 바라본다. 아니요, 잠깐만. 그게 다야?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끝이야 이거? 해볼까? 대단한 거 나오려나?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며 지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아니 봉황아, 너 왜 그러니? 설마 지금 나 장착한 게 봉황인가? 왜 뜬금없이 봉황이 배워? 어? 봉황 끼고 있었니? 아닌데? 야! 뭐야 이거? 너 왜 각성해 갑자기? 이해할 수가 없구만. 나나코가 친해져서 아직도 깊은 사이가 안 돼? 나나코 됐고 오늘 밤에는 야채 수확할 거야. 잠깐만. 자꾸 화장실에서 야채 수확하자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거 하고 가자. 돌 보러 가자. 가자꾸나 정이야. 아직인가? 어, 오빠랑 아빠 리세랑 만났었다면서? 좋겠다. 학교에서도 봤던 아이들이 있어. 강 어디에서나 고양이랑 놀고 있었대. 강 어디에서 고양이랑? 우리 집에도 놀러올까? 조만간 내가 데리고 올게. 나나코와 사이가 깊어졌다. 아 이거 하면 사이가 깊어지네. 끈기가 높아졌다. 비는 뭐야? 왜 안 왔어? 결국 저 비 마크는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지? 양배추는 퀘스트 전달하고 해안 추가됐네. 아 근데 수확하려면 밤이 돼야 되는구나. 지금 당장 못하겠지? 어, 집에 들어가면 수확해보자. 오토바이 이제 필요 없다 떴고. 어? 말이잖아. 또 말이랑 대화 좀 해야겠네.
귀뚜 귀뚜라니 귀뚜라미 있으면 됐어 뭐. 오케이. 용기가 한 단계 높은가 지금? 이 관용으로 마지막에는 과외까지는 안 되겠지. 엄마의 마음 정도가 아니면 관용을 이제 길러야겠네요. 다른 알바 마지막까지 하는 거. 엄마의 마음. 관용이라. 아 잠깐만 이것도 이건데. 잠깐 저기 옷 좀 사자. 먼저 옷 사고 그 다음 마리한테 가자. 어 청소원복이에요. 오늘 밤 너를 청소해버리겠어. 딱 어울린다는 게 어 페트병 재생 섬유를 이용한 친환경 옷 뭐야 이거. 나를 디스하는 건가. 여튼 청소 관련해서 다 꼈고 스킬 사기. 어떻게 조정해 보실까라고. 저런 조정 어쩌고 하다가 우리나라 뽑기 다 망하게 지금 망하게 생겼죠. 어딜 조정 짓을 하려고. 이거 고등학교에서 옷 입고 오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어? 곰되게 또 같이 했네 유키코랑. 어 오늘 쉴래라고 하는데 아 아직 깊은 사이가 안 될 것 같다. 근데 어 잘 있어. 무기도 대걸레고요. 어 이거 청소가 어디 갔더라. 너 이거 뭐하냐. 이거 합시다. 얘던가? 이게 아닌데? 반사판이네. 화장실 나가자. 시험 결과가 좋아서 약간 인기가 생긴 것 같다. 신발장에 무언가 들어있진 않을까? 어? 그런 것도 있어? 신발장에 뭐 들어있는 거 썩었겠다. 지금 시험을 4월인가 5월인가에 봤는데 6월이 끝나가는 7월인데 신발장에 뭘 넣어놨다고? 언제? 대체? 내 신발장 조사가 가능한 거였어? 애당초? 그걸 어딨냐? 이건가? 이런 것도 있었네. 어, 특별히 들어있는 건 없다. 없잖아. 어. 낚였어. 화장실을 낚았어. 바다로 갔어. 아, 신발장 날려 먹었나 보다. 결과 좋았었는데. 세상에. 아. 이건가? 교실동 3층. 아니 내가 성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럼 있었을 거라는 거 아니야. 이전에는 망할 진짜.
아니 건망증이 아니라 몰랐으니까 그렇죠 내가. 훌륭한 건 대걸레와 청소한복 이혼을 받아다오 대나무 빗자루를 손에 넣었다. 오 속도 4업 속도가 더 올라가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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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자루로 싸우면 되는구만 이제부터. 그럼 마리한테 갑시다. 낮에는 마리랑 얘기하고 밤에 유키코랑 한번 얘기하면서 찜일도 쌓아놓고 하면 되겠다. 얘도 안 되는데. 저질의 구두쇠. 연겁속성 만들어 오면 되잖아. 연겁속성 페르소나 만들 수 있어. 있을 거야 아마. 없진 않겠지 설마. 있다 있다 있다. 사티 만들자. 사티 만들자. 킹프로스트랑 사라스파티를 다 집어넣으라고 했다가 내 주력인 두 마리를 다 집어넣었는데 했다가 기공대는 가져갈 수 있겠네. 기공대랑 공격의 마음까지 두 개 동시에 가져갈 수 있네. 근데 얘가 무슨 캐릭터냐? 법사냐? 에너지 샤워 아기라오 마하라기 디아라마. 두 개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하자. 사라스파티 너무 많이 컸어요 혼자서. 39나 하잖아. 빙결 부스터랑 화염 무효는 필요 없네. 아 근데 빙결 내성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질풍 무효도 필요 없고. 근데 질풍 무효랑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긴 하다. 확실한 거는 기공대는 가져가야 되고요. 공격의 마음가짐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글쎄 부스터 하나 가져가. 와 이거 고민된다 이거. 부스터까지는 가져갈 필요 없나? 화염 부스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으니까. 마한마 있으면 좋을 텐데. 마한마 가져가 볼까? 그런 다음에 질풍무요? 화염무요? 아, 이것도 좋은데 실범즈도. 뭘 가져갈지 고민되네. 이거 좋아 보인다. 아, 근데 제니를 생각하면은 마하지오랑 질풍 부스트 막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딜을 하려면 아니지 마지오 아니지. 마가리잖아. 마가리랑 질풍 부스터 가져가. 아마 내가 번개를 나중에 달아야 될 텐데. 마한마랑 실범즈 가져가자. 됐어.
주력을 두 개나 갈아 넣었습니다. 네가 우리 새로운 주력이라. 오, 막 불타요. 화염 부스터가 좀 좋았을 텐데. 디아라마 트라플이라. 어? 트라플 저거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아, 도망가는 거구나. 필요 없어. 토리그라프. 우와. 오니. 오니 기본적으로 데드엔드 들고 있네. 버스터 어택 뭐해요. 아레스. 아레스 갖고 있는 거. 운디네. 아, 들어갔지 쟤. 아이 쟤. 자, 어? 친해질 수 있으니까 깊은 사이가 되지 못하네. 이를 이거 깊은 사이가 되려고 일부러 저것도 했더니 제기랄 젠장할. 안 되네요. 소포 왔고 전설풍 소드 세트. 근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좋네요. 왜 이렇게 좋아? 어? 응? 140-80? 왜 이렇게 세 이거? 에이, 엄청 좋은데? 명중률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아, 근데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80은? 내가 미스나는 것도 그냥 못 봐요. 이런 이런. 야, 갖고는 있지 일단. 채소는 수확하고. 딜은 엄청 나오긴 하겠네요. 근데 배가 되네. 좀 미묘하죠. 명중률 높고 속도가 4나 올라가는 빗자루랑 공격력이 깡패인 칼이랑. 교환할 건 있나? 없고요. 부당벌레 하나 주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제 질렸나 보네. 누굴 닮았는지 말썽 꾸러기니까. 너 좀 더 좋은 벌레는 없니? 있긴 하죠. 있긴 한데. 갑자기 활기차게 헤엄을 친다. 뭐야 쟤. 아, 아키코 왜 그러니? 니가 그 야소 메뚜기가 먹고 싶나봐. 애가 또 입이 또 비싸져가지고 저 비싼 건 알아가지고 입에서 뭔가 나왔다.
보답을 하려는 건가? 내가 갖고 싶긴 한데 양보할게. 뭔데요? 뭔데 갖고 싶은 거예요? 넌 특별 F 잭이라. 용궁석을 손에 넣었다. 빵부스러기. 용궁석? 뭐에 쓰는 거지? 뒤에 없는,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130, 96이 나오는, 엄청 좋은데 이거? 공작 부인. 헤, 158씩. 용궁석은 되게 좋은 건데 진짜? 막 명중률 50원 넘어간 거 아니야 이거? 강철 신데렐라. 수많은 피와 희생을 강요한 행복의 구두. 나중에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 막 이런 데도 들어가네. 최후반의 장비에도 들어가는 그런 보석이네. 근데 이것도 명중률 70이면은 지금도 막 답답한데 빗나가면 저런 거 다 못 쓸 텐데. 하우라이트. 미묘하군요. 이게 좋다. 이게 좋은데. 이게 좋긴 한데. 이거 가 그냥. 공작 부인도 버리기 힘들고. 아니 얘가 좋을 것 같아. 얘가 금행서가 나오면 얘를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보다. 에이 질러 그냥. 아닌가, 좀만 참아보자. 이따가 리세가 들어오고 나서 또 한번 보자 이거. 지금 무기로도 불만 없어 나. 병원 청소 알바 갑시다. 병실 앞 복도. 소동은 정막이 맴도는 복도에서 청소했다. 우와. 복도 끝에서 문소리가 들린 것 같다. 못 들은 채 하고 청소를 계속했다. 용기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런 일로 동요하지는 않는 듯하다. 누구 있는데요? 선생님 있네. 뭔가 자네는 일이 끝났으면 얼른 돌아가게.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가 끝도 없이 들려온다. 순찰 후 빈 병실. 설마 니네 빈 병실에 둘이서 뭐 하려는. 어머 듣고 있었니? 귀여워라. 무려 풀 보이스네요. 좋은 거 알려줄게 하는데. 자, 맞다. 좋은 거가 아니라 좋은 거 해줄겠네 대사는. 여튼 뭐지? 5,000원이나 주고. 장마는 불쾌하구나. 그럴 때 수업에 집중해야 돼. 재밌는 문제가 있어. 또 난다. 이 중에 실존한 지명은 뭘까? 설마 수염자란 마을. 면목 없다 개천. 도야지 둥그러 죽은 곳. 뭐야 이게. 야 이걸 어떻게 알아. 뭘까요 이거. 수염자란 마을 할까? 이런 거 시험에 나오거나 하지 않겠지 설마. 이거는 이거 아닌가요? 아니네요. 제기랄. 지방에 이렇게 재밌는 지명이 많아 하면서 방구마을, 방광리. 재밌어요 이런 게. 아재 진짜. 흥미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더 찾아보도록.
오늘 밤에 비 올 것 같은데. 부활동. 무당벌레만 두 마리야. 아. 그나저나 다이어트 진짜 모르겠다. 카페인가? 이 다이어트 퀘스트 꽤 오랫동안 내가 지금 물고 있는데 이거 집 한번 들어가 봅시다. 5000A나 미쳤어. 대머리 아저씨가 기대하셨습니다. 선글라스야 그게? 그렇게 많은데도 가게에 들어오다니 너 배짱이군. 마음에 들었어. 내 이름은 무무원. 이 가게의 주인이다. 참고로 이 가게는 체인점이다. 안 물어봤는데요. 하지만 그저 그런 커피를 내놓을 생각은 없다. 난 내 길을 갈 뿐이야. 나한테 형님이 있지. 뭐 지금 연락도 잘 안 하지만 안 물어봤어요. 예. 형님은 가버리어 출가한 모양인데 뭐라든 어설픈 사람이어서 잘하고 있을런지. 아 미안하다. 추억을 떠올려보니 말이 많아졌군. 음미하면서 먹어라. 최고의 한 잔. 아니 한 모금이다. 평범한 커피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래. 가운데 있는 건 뭐야? 깜짝이야. 입안이 도치된다. 아, 이것은 장렬한 맛이다라고. 불쌍. 잠깐만, 너 어디 가니? 잿빛 탕류와 같은 맛의 회오리 속에서 필사적으로 내민 손이 무언가를 움켜진다. 스킬 카드 DR 손에 넣었다. 야, 이씨 커피에서 카드가 나온 종이가 나왔어. 이거. 이후 페르소나 스테이터스 화면에 스킬란에 카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제 와서? 에, 카드 아이콘이 붙은 스킬을 습득하고 있는 페르소나를 장비한 상태로 커피를 마시면 아이콘이 붙은 스킬에 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겨? 카드 아이콘이 붙은 스킬을 페르소나가 습득하지 않은 경우 스킬 카드를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카드 아이콘이 붙은 스킬은 페르소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합체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고유한 뭐가 있나봐요. 나도 모르는 새에 잠들고 말았다. 잘 활용해서 그냥 계승받는 거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다.